Hi everyone. Thank you for sticking around to the last session.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세션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에밀리 파커이고요. 코인데스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훌륭한 패널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하워드 피셔 바로 옆에 계시고요. 또 니잠 이스마일 그리고 카블리 킴께서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Okay, perfect. Wait. This is not the first slide. 네, 좋습니다. 이게 okay. 첫 장이 아닌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할 건데요. 제가 먼저 아주 짧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 패널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보기에 가장 흥미로운 트렌드, 특히나 오늘날 글로벌 정책 또 규제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점에 대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엔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을 골라보았는데요. 한국, 싱가포르, 이거는 뭐 특별한 순서는 없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두바이, 유럽, 일본, 홍콩 등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들이 왜 흥미로운지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자, 먼저 한국입니다. 뭐 이유는 뻔하죠. 한국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분께서 한국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즉 외부에서 한국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은 굉장히 강력한 리테일 시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응당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인데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중앙형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업비트가 바로 오늘의 컨퍼런스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한국에는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알트코인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규모 자체입니다. 한국 시장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투자자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2023년 상반기 동안에 600만 명에 달했는데 이것은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다라는 것으로서 이는 사실 개인 투자자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큰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보시면 또 저희 이 동료들과 또 뭐 누군가가 이제 뉴욕에서 보게 된다면 갑자기 가격이 급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지 하면서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 시장은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시장인 유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곳인데요. 왜냐하면 내년 말에 유럽에서는 미카를 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포괄적인 규제인데요. EU의 27개 회원국들에게 다 적용된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굉장히 목표가 높은 것입니다. 저희는 뭐 미국인데 미국은 나라가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규제가 없는데 유럽은 27개국인데도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야심찬 목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비판은 많습니다.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예를 들면 코인데스크에 나온 기사인데 제 동료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인데 장점은 뻔합니다. 법적인 확실성, 또 규제의 명확성 등등인데요. 이런 것은 명확한데 자, 그런데 또 좀 불리한 것은 너무 엄격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하면은 굉장히 과중한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1일당, 예를 들면 뭐 미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하루 거래량에 대해서 상한선이 있다거나 그래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또 예를 들면 뭐 유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것은 뭐 전체적인 과정의 하나로서 또 그만큼 명확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제약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시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인데요. 일본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제가 잘 아는 나라이기도 하고 제가 일본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본은 크립토에서도 퍼스트 무버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또 일본에서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시겠지만 크립토 거래소 중에서 최초의 거래소 중에 하나가 바로 마운트 곡스인데 일본 거죠. 그런데 해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에도 또 코인체크라고 일본의 주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일본 규제 당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를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뭐 핵심적인 규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을 분리를 하는 것, 이게 거래소에서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고객의 자산과 거래소 자체 자산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FTX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을 손실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일본의 거래소들은 제3기관에게 자금을 수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 아마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본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도입한 그래서 발효가 되는 거의 첫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한 나라 거의 없거든요. 유럽도 없고 또 미국도 없는데 물론 일본에는 지금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되었고요.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아직은 없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리고 또 거래소에 대해서는 콜드 월렛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객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한 가지 장치이죠. 자, 이게 중요한 점인데요. 지난 몇 년간 제가 일본에 상당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많이들 일본을 비판합니다.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작년부터 변화가 보입니다. FTX가 붕괴를 하면서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 코인데스크의 기사인데 일본에서는 사실 FTX 고객이 되기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FTX 사용자들 중에서 일본에서는 돈을 다시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규제 때문인데요. 자산을 불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FTX 저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자산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규제 당국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거의 뭐 모든 나라들 다루고 있는 것 같죠? 다음은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인데 또 오늘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이 세 개 장소에 대해서는 크립토 친화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싱가포르, 뭐 홍콩, 두바이 다 크립토 친화적이다. 또 특히나 홍콩 정부가 최근 들어서도 크립토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크립토 친화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지역들에서는 크립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크립토 친화적이라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크립토 친화적이다라는 것은 명확한 규제가 있다는 뜻이고요. 싱가포르 잠깐 말씀드리자면 싱가포르 친화적인지 자체도 사실은 좀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뭐 크립토 마케팅 ATM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것이고요. 홍콩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홍콩이 근래 들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허가제를 최근에 도입했기 때문이고요. 크립토의 거래소에 대해서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홍콩에서는 두 개의 거래소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대해서 종합적인 허가 제도가 있긴 한데 쉽지가 않고 수수료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본국인 미국인데요. 자 미국이란 나라의 예를 보면 그러면 친화적이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집행에 의한 규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미국의 규제에 대해서 특히나 크립토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비판인가 하면은요. 자, 미국이 포괄적인 명확한 크립토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면 SEC가 뭔가를 단속했을 때 그때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SEC에서의 이 사건을 몇 가지만 제가 소수만 골라온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알려진 것만 제가 몇 가지 가져온 것인데요. 자, 이런 접근법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일단 예를 들면 리플 같은 회사가 있으면 그러면 이 회사가 뭐 몇 년 동안 또 수천만 달러를 들여서 SEC하고 소송전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특히나 작은 스타트업이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만약에 스타트업이 내가 어디로 갈까? 싱가포르 갈까? 두바이 갈까? 미국으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싫다라고 하겠죠. 증권이 무엇인지, 유가증권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슬라이드에 떴을 때는 알 수 있는 정도라면 미국에 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미국의 혁신에 있어서도 이로 인해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좀 더 낙관적으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한 가지 앞으로 몇 달 동안 좀 긍정적으로 내다볼 만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토큰화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RWA, 그래서 실물 자산 토큰화에 대한 것인데요. 그래서 뭐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재무부 채권 같은 것도 토큰화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전통적인 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시아와 관련해서 제가 아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아시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크립토에 있어서 아시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크립토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미국에서의 분위기가 아 우리가 크립토에서 뭔가 좀 위상을 갖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입니다. 자, 일본이 여기서 앞서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안전성과 또 수익성의 균형을 찾는 규제를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들 서로 착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실 CBDC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죠. 근데 사실 뭐 중국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100개국에서 CBDC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트렌드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너무 낙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조만간 최초의 현물 ETF 시장이 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크립토 현물 ETF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도 기다려왔었고 그래서 이게 너무 낙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크립토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 Go for it.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와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행사나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자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전에 검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컨퍼런스를 가게 되면은 제가 기소했던 사람이 최소 한두 명은 아니면 제가 기소했던 회사가 아니면은 제가 뭐 그 어떤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를 기소한 사람이 항상 청중에 있어 좀 불편한데 여기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서 혹시 제가 기소한 적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네요. 네. 우선 좌장님께서 너무 요약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제 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영감을 많이 받는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기술과 시장 트렌드와 그리고 소비자들, 투자자들에 대한 너무 좋은 논의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제 밤에 도착을 해서 지금 시간 개념도 없고 날짜 개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찬물을 끼얹는다면 이건 이제 미국의 규제 개입과 그리고 크립토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 규제 기관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사기 사건도 있었고 보안의 취약이라든지 시장이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증권거래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증권거래법이 만들어지고 증권법이 만들어졌었는데요. 1934년에 정의됐던 그 개념들에 따라서 지금 크립토 자산들이 미국에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까다로워지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증권이 아니냐 이런 테크니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SEC에 정의하는 그 범위 내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미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런 논란이 있어봤자 미국이 세상의 중심은 아닌데 뭐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뉴욕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미국이 세상의 전부는 아닌데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무엇이 증권인가 무엇이 증권으로 규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규제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사법 관할 권에 대한 또 면밀한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미국의 그 집행기관들의 대상이 됩니다. 미국을 통과해서 송금이 되느냐, 미국의 소비자들이 있느냐, 미국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미국의 검경이 사법 관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나라에서 전부 다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미국 규제 기관들은 본인들이 그 담당이라고 사법 관할권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뭐 10건 매년 매일매일 제가 이제 SEC 사이트에 가보면 최근에 파일링된 것들이 없는지 항상 체크해보는데 왜 그러냐면 매주마다 이런 정말 중요한 제소 사건 아니면 뭔가 합의 사건 이런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한층 더 진화해서 제재 사건으로 진화하거나 이런 사건들은 또 스테이킹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둘러싸고 많은 열기와 많은 활동들이 지금 아시아에서도 있고 미국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지금 제재를 통한 규제 외에 다른 규제 시스템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산업의 미래를 조금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낙관적인 컨퍼런스에서 비관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제 아내는 항상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조금 팔로우업을 하자면 미국이 이렇게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FTX가 미국 거래소는 아님에도 미국에서 결국 그 형사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SEC가 뭐 증권에 대해서 규제가 있는데 암호화폐 회사들이 규제를 안 따르려고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그들의 견해인데 이제 캡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김감래 연구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 분들을 만나 뵈면은 뭐 그림자 규제도 있다고 하고 좀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런 규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었는데요.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가 항상 취하는 태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또 시장 친화적이기도 하고 또 다른 때에는 ICO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를 하기도 하고 이런 조치들은 상당히 조금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물 자산의 토큰화 그리고 페이먼트 뭐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의 토큰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패러다임이 뭐 규제가 더 필요하냐 덜 필요하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규제의 명확도, 규제의 확실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현 정부의 국가적인 과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프라와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 종사자들이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되는 건 이런 새로운 규제로 인한 새로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한국에서 너무 많은 리플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리플 암이라고도 하곤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리또 속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리플에 또 속았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현재 리플, XRP를 둘러싼 가장 큰 그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그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그 SEC가 처음 항소를 했다가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의 요약본을 보면 리플이 그 온디맨드 리퀴디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메인 사업을 지금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려면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판매를 정식으로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 이게 크립토 친화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정부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할 때는 이런 새로운 규제나 새로운 트렌드들, 그러니까 입법 트렌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ETF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면 한국 정부는 또 비트코인이나 스팟 ETF의 도입을 고려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 이 비트코인 ETF의 수탁을 규제하는 규제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신탁회사 그리고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 그리고 두나무 같은 암호화폐 기업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규제를 더 잘 이해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런 수탁기관의 의무에 대한 규제를 더 잘 이해할수록 이런 ETF, 새로운 형태의 ETF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수탁 업무를 더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규제에 기반한 새로운 인프라를 이해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규제, 더 적은 규제는 잘 모르겠지만 더 많은 명확성이 필요하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그 니잠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상을 받기로는 싱가포르가 토큰화에 좀 적극적으로 주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또 특히 리테일 부문의 크립토는 조금 발전이 느린 것 같은데 지금 싱가포르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이런 것을 분리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 디지털 자산과 토큰, 그 다음에 크립토 이거를 나눠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좌자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종의 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의 토큰화,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며칠 안에 이제 개최가 될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같은 경우 보면은 안건이 대부분 토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통화청이 스폰서하는 그런 토큰들도 있고요. 그런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최대 5개 플레이어들이 거의 다 실물 자산 토큰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영할 만한 것인데 근데 또 이제 다른 편으로 보면은 사실 싱가포르가 처음에는 규제가 굉장히 명확한 것으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0년에 시행된 페이먼트 서비스 법이 있었고요. 이 법에 의해서 이런 브로커 딜러나 거래소 같은 중개기관들이 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또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ICO, Initial Coin Offering이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립토가 점점 더 성장하고 더 많이 보급이 되면서 조금 자승자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규제 기관들이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는 장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너무 변동성이 크고 사람들이 충분히 숙지가 안 된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 아마 2022년에 그 MAS가 한 게 지금까지의 크립토에 대한 입장을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하면은 이런 크립토 활동에 참여하라고 그 모집하는 활동에 그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광고를 할 때 모든 곳에서 광고를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본인들의 웹사이트에서는 금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퇴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지어
일반 증권 공개와 대비해서도 훨씬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증권이나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뭔가 어떤 그런 정책적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하게 되면서 이것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흥미로운 게 항상 그 싱가포르가 이런 정책 자문에 있어서는 항상 그 발전한 국가로 여겨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규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리테일 ATM들이 금지되었던 경우도 있었었습니다. 그때 그 리테일 ATM들이 거의 하룻밤 만에 다 그 영업을 종료했었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토큰화와 암호화폐가 사실 같은 생태계의 일부인데 이거를 동전의 양면인데 이거를 완전히 나누어서 보는 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매끄럽게 흘러가는데 그 토큰화의 역할은 인지하면서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시기를 싱가포르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조금 우호적이었는데 가면서 이제 태도를 좀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이거는 이제 FTX 사태 이전의 일인 건가요? 뭐 이분들이 이제 마음을 닫게 만든 그 계기가 뭐였나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공으로 인한 오히려 그 리스크가 크립토 산업에 다가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법 집회를 거리에서 하는 게 사실 불법이라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투자자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그 규제가 과도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잃을까 봐 지나치게 걱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공시 기반 체제를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비슷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시를 하는 게 항상 그 양질의 투자만 하도록 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다만 그 항상 올바른 그 양질의 정보를 일단 공개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는 그 투자자 자신의 몫인데요. 뭔가 그 교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그 정보를 숙지를 시켜서 이런 리스크를 이해하고 비트코인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제 네. 네, 그러면 하워드가 말씀하신 거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좀 도발적인 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되고 또 낙관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우는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굉장히 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건 모두가 맞고요. 예를 들면 뭐 FTF의 컴플레인 같은 것을 보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이메일을 미국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관할권에 떨어진다. 이러한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인데요. 자 그러면 미국이 지금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저는 답을 모르겠는데요. 한편으로는 말씀하시는 게 맞죠. 미국이 물론 중요한 것은 맞는데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러면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또는 뭐 도쿄, 한국에 설립을 해버리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도 미국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이런 비친화적인 규제가 있다면 계속 중요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마음이 좀 상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 자금의 원천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물론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야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긴 한데 또 지난 몇 년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좀 떨어진 것이 맞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가 많다. 디지털 자산 상품 네, 소비자가 미국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소비자 베이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는 사실 뭐 미국 외 지역에는 뭐 수십억 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보다 미국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굉장히 큰 시장도 있고 또 자본 풀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보완 가능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집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관할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관할권 행사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는 바로 이러한 단속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들, 뭐 아시아도 그렇고 또 유럽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규제 당국이 업계와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떠한 업계이건 간에요. 자 그러면은 또 이런 뭐 집행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앞서서 그 차트만 보더라도요. 10%에 달하는 정도의 수치가 나타나는데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법 집행을 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일원이었습니다. 제가 10년간 검사를 지냈고요. SEC에서 10년간 검사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나라의 규제 당국과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인가 싶어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바로 기소를 한다. 그래서 뭐 뭔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바로 기소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물론 또 이게 문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는 누구를 고소할까? 누구를 체포할까? 바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근데 미국 외 지역 같은 경우 일단 자본이 미국 정도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사용자 베이스가 미국 정도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에서는 실제로 집행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점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굉장히 또 재미있는 모순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집행 절차에 있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최초의 크립토 현물 ETF가 등장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SEC가 사실 소송을 당했죠.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고려를 하도록 강요를 당한 것이죠. 자, SEC가 그 사건을 졌고요. 패소를 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해라 라고 명령이 내려지지만 아직도 안 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김감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 때도 잠깐 예를 썼던 것인데 일단 김감래님의 관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요? 한국의 규제 당국에서 미국이나 또는 유럽, 미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지 미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는지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아 미국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제가 보기엔 그런 점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본데 그러면 미국의 규제가 다른 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점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7월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기 방지이고요. 그리고 고객의 자산과 또 거래소 자산 사이에서의 분리가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입법에서의 첫 단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EU의 미카를 주로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이런 말을 하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실제 이행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시장 조작이라거나 또는 내부자 거래와 관련해서는요. 한국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일본법 그리고 미국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법이 또 미국의 법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의 감독 관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자면 미국에 더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시장이 굉장히 크죠. 그런 만큼 투자자 베이스가 그만큼 큽니다. 자 시장도 크고 제도도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한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하위 테스트를 보게 되면 저희가 또 이 하위 테스트도 항상 벤치마킹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의 제도는 이 법 체제가 이 영미법, 대륙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하위가 네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업과 관련하여서 예를 들면 이 수익이라는 것은 타인의
노력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투자자는 수익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기대 자체가 상당히 좀 모호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규제 당국에서는 이를 수익에 대한 권리로 바꾸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이 하위 테스트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성을 기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혼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립토 법과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미카의 틀이 있고 또 미국의 이 실천적인 관행을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두 개의 제도의 최선의 측면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악의 측면이 아니고요. 자, 그런데 물론 중요한 것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패널 분들 중에서 가장 낙관적인 자세를 취하시는 분이 지금 김감래 의원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뭐 낙관, 비관적인 것 같진 않은데 조금 덜 낙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싱가포르가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진 않은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맞는 걸까요? 지금 크립토 커뮤니티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의회가 어쩌면 법을 통과할 수도 있겠죠. 그런 디지털 자산 규제나 디지털 자산 기업들, 브로커딜러나 거래소들. 네, 그렇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하지만 사실은 절대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거의 픽션 같은 얘기죠. 그래서 증권거래소가 이런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까지 SEC가 승소했던 케이스가 지금까지 항소되었던 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사건들이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아마 통과시키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SEC가 항소해서 결국 승소를 하고 뭔가 어떤 사법에 있어서의 이런 확실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항소심의 결과도 최소한 1년 안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기업들이 현재 디지털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결정이 될 텐데 근데 지금 연방정부 아래에서 50개 주가 있고 주마다 또 각각 다른 체제가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뉴욕주 하에서는 완벽하게 등록이 다 되어 있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기소를 했거든요. 네, 제가 그러면 제가 앞서 드린 말씀에 대해서 조금 부연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명확한 규제가 중요하다 는 점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명확성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개방성이 필요하고요. 업계와 규제 기관 간의 이런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리테일 마케팅 제한에 대한 그런 규정 변화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자문회를 여러 차례 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들의 자산 보호나 시장 남용 행위라든지 부정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훨씬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 MAS가 공식 이런 자문 페이퍼를 발표하기 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참여가 그 산업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하자라는 취지에서 다 그렇게 모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러브 스토리가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러브 스토리는 계속 진행이 되나 조금 조건이 여러 개 더 붙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거는 이런 자산의 디지털화, 토큰화의 이점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이거는 업계에 있어서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가치가 있고 이 암호화폐가 가져올 수 있는 훨씬 더 그 전반적인 경제에 있어서 이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제가 그 의회 얘기를 하면서 좀 웃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코멘트를 좀 하자면은 미국의 지금 의회는
우선은 대선 전까지는 그 어떤 변화도 없을 거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를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각자의 국가에서의 그런 동향도 궁금하긴 한데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의원들은 그 시민들의 선출한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원들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 크립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싸울 만한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봤을 때 어떤 강력한 인센티브나 이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냥 투기의 일환으로 보는 것 같고 그냥 투자와 관련된 거니까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걸 위해 노력해야 되냐라는 그런 유스 케이스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투쟁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런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내용은 FTX와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부각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덧붙이자면 디지털 자산 산업을 미국에서 지지하는 그런 기반도 많습니다. 지금 의회에도 블록체인 위원회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이나 크립토를 지지하려고 하면 그거는 유스케이스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취지 아니면은 뭔가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거다. 중국이나 아시아에 대항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취지에서 주장을 하는 거지 사실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적인 자세를 취해야 우리가 일자리가 더 많이 살아날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보다도 정말 유스케이스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인 선에서 아직까지 그런 강렬한 유스케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인더스트리 측면에서 부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뭐 퇴사를 하긴 했지만 저도 그 MAS에 근무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그 MAS는 지금 다른 금융기관들과 함께 이런 금융의 그 정책의 트렌드를 조금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좀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먼저 보면은 싱가포르 내에서 비트코인은 페이먼트 토큰으로 규제되고 정말 바다 건너 바로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증권으로 규제가 됩니다. 조금 특이하죠? 그리고 내려와서 인도네시아를 보면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규제합니다. 그래서 세 국가가 정말 인접해 있는데 세계에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가 있는 것이죠.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래서 이런 아이오스코 같이 글로벌 증권위원회 그 감독기구 아닙니까? 이런 그 전 세계 표준의 그런 크립토를 규제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기관이 수립하는 국제적인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규제 당국 간에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아이오스코는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크립토 규제에 대한 벤치마크 연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완료가 되면 아마 좀 아무래도 시장에 이런 크립토 규제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다음 질문하고 굉장히 잘 연결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공조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겠지만은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서로 접근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파타프 같은 경우 여기에서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하여서 국제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또 최근에 예를 들면 뭐 AML/CFT 즉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방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계속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이미 또 작성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뭐 정보를 교환하는 프로토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크립토 중간자들 사이에서의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하여서도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고요. BRSS을 통해서 그래서 또 이것이 이제 규제에도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상당한 국제적인 공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크립토의 경우에는 정말 글로벌한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TX가 파산을 했을 때 또 안타깝게도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중에 상당수가 싱가포르였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국경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죠. 네, 제가 어떻게 보자면 지정 그 비판론자 또는 비관론자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국제 규제 제도가 통합이 되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비관론자로 오늘 지정이 된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일단 디지털 자산이 훨씬 더 잘 정립이 되면서 수용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전통적인 금융자산만큼 규제를 더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크립토 금융기관들도 전통적인 금융기관만큼 규제를 받을 것이라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시장 활동도 어느 정도 규모가 이루어지면 미국도 여기에 참여를 할 겁니다. 네, 좋은 점이네요. 자, 그리고 또 EU와 미국의 의회에 대해서 한국의 국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EU와 국회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으로 규제 틀과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셨겠습니다. 일단 미국과는 좀 다른 점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업계의 추진이 좀 더 시장 기반이라고 한다면 또 과거부터 보면은 한국과 EU의 경우에는 정부들이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업계 또 시장에 대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어떻게 보자면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도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과세 제도에 대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바로 이러한 과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크립토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그런데 그 이행은 두 번이나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과세라는 것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공식적인 자산 유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비트코인에서의 손실을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의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로부터 이를 공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점차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가 더 많으냐 적냐 그러한 것보다 또 과세가 더 많냐 적냐 문제라기보다는 명확성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Q&A를 곧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잠깐 또 혹시라도 말씀 못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가요? 네, 저는 완전히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또 저는 완전히 시니컬하진 않고요. 물론 제가 원래 좀 그러하긴 한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디지털 자산계가 점차 더 규제를 받게 되면서 최소한 미국에서는 수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자, 그런데 또 크립토에 대해서 마치 어떤 대사처럼 홍보대사 같은 그러한 발언들 예를 들면 이것은 뭐 완전히 탈중앙화되고 정부의 간섭도 없고 모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에토스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 생태계의 장기적인 생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크립토와 관련된 사람들께서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한다라는 느낌도 저도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크립토의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규제를 받느냐 이게 결국은 관건이다라고 하셨겠습니다. 사실 뭐 토큰화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크립토의 애초의 취지와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균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그럼 저희가 이제 Q&A를 받도록 하겠거네. 그리고 나중에 김감래님께 한국어로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분 정도 한국의 이 크립토계의 전문 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재밌게 보시고 보셨죠? 저도 지금 대화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이제 크립토 시대에 있는 좀 젊은이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이제 에멀리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로 얘기한 것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리얼드 에셋 관련된 토크니제이션, 그리고 이제 그 페이먼트 쪽에서 토크니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CBDC,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스팟 ETF,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하위 테스트 등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그 주식시장하고 내지는 자본시장과 전통적 자본시장과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크립토 시장이 컨버전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시장이 만나고 있다는 이런 얘기고,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시장 속에서 새로운 rules and regulation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새로운 또 이제 젊은 사업가들이 혹은 개발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글로벌리 많이 좀 설계할 수 있고 또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찾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so much. Okay, let's turn to Q&A.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딱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창원에서 NFT 게임 개발하고 있는 오렌지 스텝의 김영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산업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미국 법원 내용들이나 규제 내용, SEC에 대한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될지 몰랐는데, 그 SEC에서 규제의 명확성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언제쯤이면 미국에서 SEC의 규정이 좀 명확하게 좀 나오게 될까요? 하워드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 질문을 지금 딱 해주신 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NFT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또 NFT가 SEC가 NFT 프로모터들에 대해서 또 소송을 최근에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SEC가 실패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내놓는데 그 실패하고 있다라고 심지어 하원 의원들까지도 심지어 이제 크립토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런 의원님인데 이제 그분이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좀 회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발표하는 대신 SEC가 이런 소송만 계속함으로써 제재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많은 비판을 야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2040 5년 전까지는 좀 이것과 관련한 좀 명확한 규제를 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Oh, yeah. Oh. 네, 미래비비 컴퍼니 대표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 뭐 여러 가지 CBDC 또 뭐 비트코인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CBDC 쪽은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먼저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년까지 시작을 했다가 다시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거의 지금 뭐 막바지 단계로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그 CBDC랑 비트코인과 지금 앞으로의 어떤 향방이라 그럴까? 그 나아가는 방향, 연계성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CBDC, 그 다음에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까지 연계해가지고 그 세 가지를 연계해서 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Sure. That's a great question. 네, 네,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CBDC를 언급해 주셔가지고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BDC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지금 CBDC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 부분의 뉴스가 적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크립토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리테일 측면의 문제들이 CBDC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암호화폐 있고 이미 그 코인 많은데 왜 CBDC 굳이 필요하냐 이런 담론이 많은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CBDC가 좀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이 돼서 좀 대선 캠페인 이슈로 바뀌어서 지금 미국에서 뭐 어떤 팩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CBDC가 정부가 어떤 감시로 사용하는 그런 툴이 되는 것처럼 이런 특별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화폐인데 이걸 가지고 정부가 여러분의 뭐 행동을 뭐 규율할 거다 이런 식의 그런 루머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CBDC를 뭐 일부 주에서는 금지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런 억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좀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좀 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스테이블 코인, CBDC, 비트코인 다 함께 이제 어떻게 연관될 거냐.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개가 완전히 다른 그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 CBDC와 비트코인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비트코인은 애초에 그 어떤 정부도 없이 존재해야 되는 건데 CBDC는 정부가 발행하는 코인이니까 완전히 반대인데요. 그래서 CBDC가 뭐 일부 목표, 일부 용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CBDC가 비트코인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정부가 발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어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 에밀리가 굉장히 좋은 또 이제 명답을 주셨는데 한 가지 제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CBDC를 아까 그 에밀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리테일 CBDC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뱅킹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보통은 홀세일 CBDC에서 WCBDC로 하고 있는데 그럼 이 WCBDC가 의미 있게 상용화되는 게 어느 쪽이냐? 그건 정부가 거래 전체를 관할하지 않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쪽이고 여기 관련해 가지고 국제 결제 은행인 BIS에서 여러 개의 이제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서 이제 그 EU 쪽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 유로화 같은 경우는 CP를 그러니까 우리 커머셜 페이퍼죠. 커머셜 페이퍼를 스위스하고 그다음에 EU 쪽에서 이제 같이 이제 블록체인 내에서 환거래와 동시에 그다음에 이제 그 DVP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 거래와 교환된 그 환을 가지고 다시 거래하는 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지금 POC라고 해서 Proof of Concept 이상의 단계로 지금 파일러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Tokenization of Payment 쪽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이 중요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그 토큰 증권 그 특히 STO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분산 원장의 적격성에 있어가지고 왜 퍼블릭 그 블록체인은 못 쓰냐 이더리움 같은 걸 왜 못 쓰냐 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 페이먼트 쪽에 있어요. 과연 어느 국가에서 이 페이먼트 쪽 관련된 부분을 글로벌한 그 퍼블릭 그 블록체인 그 프로그램에 주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보시면 시큐리타이즈나 이런 데도 이런 법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도 우리 미러링 하듯이 이 듀얼 레저를 쓰고 있고 이런 페이먼트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CBDC 같은 경우는 WCBDC에 있어가지고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쪽으로 해서 좀 확산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도메스틱하게 더 확산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Okay, I think we might have room for like one really.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혹시 있으실까요? 굉장히 짧은 질문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있으실까요? 네. 네,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Really simple question. 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정의를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이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에이다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지요. 네, 우리가 시큐리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네, 지금 한번 해결해 봅시다. 네, 사실 미국에서는 시큐리티라고 한다면 미국 법화에서는요. 시큐리티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금을 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에 대한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자금을 공유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증권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 사실 굉장히 좀 모호하죠. 그렇다면 이것이 투자용인가 이용을 하는 것인가라고도 구분이 모호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토큰이나 또는 코인들 거래되는 토큰이나 코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바로 이런 말을 함으로써, 즉 이용한다라고도 하지 않고 또는 거래소에서 쓰는 그런 말을 쓰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SEC 그리고 또 미국의 규제 당국에서 이미 이에 대해서는 사전 정의를 해놓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증권이다, 유가 증권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다라고 쓰겠습니다. 아, 네, 벌써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네, 다른 분들이 안타깝게도 답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도 훌륭한 패널 토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